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수국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잎이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줄기 수국 월동된 요 줄기 끝에 있는 그 싹들이 꽃눈이 되거든요. 꽃이, 이 속에 꽃이 지금 임신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싹이 붙어 있는 그런 싹 있죠? 그런 싹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 내년에 꽃필 그런 싹들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싹들은 지금 삽목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새로 잎이 이렇게 밑부분이나 중간에 붙어 있는 이런 싹들 또 살짝만 손 대도 이렇게 떼어지거든요. 너무 어린 싹 말고 잎이 6개 정도 나온 잎들. 그런 사이에 있는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싹들을 똑똑 떼서 삽목하면 성공률이 거의 99%입니다. 지금 이른 봄에 삽목하는 단점은 삽수가 많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가을에 다 정리한 그런 가지들이기 때문에 싹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삽수가 적고요. 여름에는 삽수는 많은데 무더위 때문에 성공 확률이 적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삽수를 제공받아서 성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국들은, 흔한 수국들은 많이 품으셨을 텐데요. 신상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삽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잎을 이렇게 밑부분이나 옆부분을 정리해주면 좋은 점은 지금 이 수국도 보면 굉장히 빼곡해요. 작년 가을에 키를 맞추고 이렇게 정리해줬는데도 밑에서 보면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밀집해서 이렇게 키우면 꽃송이도 좀 작고 어차피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들은 이 위에 있는 잎들 때문에 햇볕도 잘 받지 못하고 이래서 겨울을 잘못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다 떼어서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면 그런 밑에 숨어 있는 가지들을 떼어서 삽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꽃송이를 단이 가지들은 밑에 동생들이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분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좋고 꽃송이도 튼튼하고 크고 그럴 거고요. 밑에 붙어 있으면 제대로 햇볕도 못 받을 그런 싹들은 떼어져서 다른 화분이나 다른 키우시는 가드너한테 가서 대접받고 그래서 서로서로 좋은 거죠. 지금 이 수국은 이렇게 쓰지 않는 이런 큰 대야에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밑에서 약간 띄워서 구멍을 내준 이유는 물을 주면 이게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 않고 넓은 그런 대야예요. 그런데 밑에 부분에 구멍이 있으면 너무 습기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보완해 보려고 이렇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수국을 심었습니다. 별로 예쁘진 않지만 재활용했다는 그런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화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수국은 얼리 핑크인데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예상으로는 꽃송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면 다른 저 위에 언덕에 있는 꽃들, 수국들은 마른 가지들이 중간중간 제법 있거든요. 가뭄과 추위에 아마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집 건물 옆에 구석에 이렇게 있는
이 얼리 핑크는 죽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밑에 싹들도 엄청 많고요. 굉장히 예쁜 흔한 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삭막했던 그 계절을 지나와서 이렇게 잎만 이렇게 올라온 것만 봐도 꽃처럼 예뻐요. 굉장히 건강한 수국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꽃은 카리지예요. 이렇게 바위 위 틈에 심겨져 있는데 굉장히 이 꽃도 조금 제법 오래됐습니다. 카리지고요. 이 잎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둥근 공 모양이죠?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냥 이렇게 잎사귀만 봐도 예쁘고 오히려 지금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똑같은 평균치로 지금 자라고 있고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갈수록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 가지를 보면 카리지도 가을에도 굉장히 단정하게 해주고 항상 밑부분은 거의 제가 따주는 편이어서 이렇게 윗부분은 가득해도 밑부분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상적인 수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밑에 통풍도 되고 햇볕도 제법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봤던 요 얼리핑크 너무 빽빽해요. 너무 정말로 예쁘긴 예쁜데 숨쉴 틈이 없거든요. 구석구석. 밑에도 가득 달려있고 윗부분도 거의 꽃대가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예쁘긴 해도 수국으로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을 다좀 정리해줘야 되고 이 카리지를 보면 굉장히 잘 다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숨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햇볕도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수국입니다. 이렇게 삽수를 솎아냈습니다. 이렇게 솎아낸 삽수를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용토는 저는 원예용 상토를 쓰고 있거든요. 원예용 상토에 물을 흠뻑 적셔 줍니다. 물이 빠지면 삽수를 꽂아줄 건데요. 삽수는 이렇게 하고요. 요 밑둥은 그대로 삽목을 할 겁니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상토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잎사귀만 이렇게 잘라주고요. 4개 정도 남겨놓고 그 밑에 잎사귀는 이렇게 다 뜯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밑둥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삽목할 겁니다. 이 밑에에서 뿌리가 잘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뽑고 잎이 크면 잎은 이렇게 잘라주는데 대신에 여기 끝에 요거 끝눈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잎사귀만 살짝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 물을 또 듬뿍 주셔서 꽂을 때 생긴 그 공간을 메꿔줄 겁니다. 그리고 밝은 그늘에 두시면서 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그늘이라 하면은 탁 트인 그늘을 말합니다. 뭐 책상 밑, 의자 밑 이런 데는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햇반TV가 아직도 5천을 못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아직도 5천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방 될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지인 한 분만 구독시켜 주시면, 만 명까지도 금방 될것 같아요. 제가 구독을 강조하지 않았더니, 제가 구독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제는 좀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5,000명 만들어 주시고, 만명 만들어 주세요. 주변에 지인 한 분씩만 구독시켜 주시면, 만명 금방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눈을 조금 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